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8일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채팅방에 많은 의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 김종대 전원 전화 줌 연결 좀 전격적으로 하는 바람에 좀 연결 테스팅이 좀 늦어져 갖고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김종대 전원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무인기 사태 이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코로나 걸리셔갖고 월요일 날 출연 못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명박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죠. 석방됐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만 석방된 게 아닙니다. 이게 몽땅 다 풀어줬어요. 과거 범죄자들 다 풀어줬어요, 그냥. 야, 참 대단합니다. 이왕 풀어줄 거 다 풀어주자. 그렇게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이 합의한 모양입니다. 최경환 정부총리, 여러분 과거에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김태효 현 청와대 비서관. 와, 이 사람 형 확정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로 자기 옆에서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풀어줘요.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대체. 원세훈,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 66명을 다 풀어줬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사람은 뭔가요 도대체? 예? 범죄자들을 이렇게 대거 풀어줘요? 국민 동의도 안 받고? 사명권 갖고 있다고? 사명권이라는 건 말이죠.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누차 지적됐었어요. 국민 동의와 설득, 협의는 전혀도 없이 그냥 풀어줘버려요. 왜 풀어줬는지 좀 도어스태핑 좀 그런 거 하셔갖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도어스태핑도 그만뒀으니 뭐 기자들이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문고리 3인방들이 있죠.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다 복권해줬습니다. 또 배덕식 전 기무사령관, 연재옥 전 사이버사령관 다 익히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국정농단 또 댓글 사건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인데요. 다 풀려났습니다. 복권해줬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있나요? 김경수 전 지사 안 나오겠다는데 너 나가. 예? 그래갖고 끼워넣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마음대로 씁니다. 범죄자들 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권력형 범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이런 부정부패, 이러한 범죄자들 지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 하자, 좀 챙기자. 나중에 또 난 풀어날 수 있어. 풀려날 거야. 가서 한 6개월 1년 고생하면 돼. 이런 풍토가 만연되고 이건 국민들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 위에 놈들 다 알아. 난 잘못해도 다 나오는데 말이지. 뭐 좀 했다가 좀 들어갔다 살고 나오면 되지. 그럼 나중에 편안하게 살자. 근데 이런 걸 가리킵니까 도대체. 예?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하나 좀 풀어주는가 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만은. 그 일당들 다 풀어줬어요. 범죄자들을 복권시켜주고. 자, 이 범죄자들을 제가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이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대통령.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정권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네. 정경심 전 교수는 석방도 안 해주고 말이죠.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네. 박소연님, 무어라, 그러니까님, 이시콘테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ISJ님, 김정목님, 네. 인내천님, 한창규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연사랑님. 아, 뭐라고 올려주셨네요. 이건 나중에 우리 저 장PD의 시의적절에서 범죄자를 풀어준 집단 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구글문이 나라가 걱정된다. 김수혜님, 강물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참 이 닉네임 멋있네요. 사랑디엔 이별님. 보라님, 네,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멘트리 우리 김종대 전 의원, 김종대 교수님 연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인데요. 선제 타격론 김정은이 웃겠다. 이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또 쇼까지 했죠. 어제는 또 무인기가 나타났다고 경고 문자를 날려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떼였습니다. 이런 네, 정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언론에 7시간 엠바고까지 걸었다 그러죠. 자, 윤석열의 거짓말 프레임 벗긴다 12번째 이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전임 정권 탓이라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바로 받아쳤어요.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한데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 아, 근데 말이죠. 참. 이미 말이죠. 드론 부대는 2018년에 창설됐어요. 예? 이거 알고 계세요? 최고 군 통수군자님? 그것도 모릅니까? 2018년 9월 제3 야전군 사령부 예하로요. 드론봇 전투단, 지상정보단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이 드론봇 전투단과 운영분석대대, 대정보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설식까지 개최했고요. 초대 단장까지 임명했습니다. 이 국방TV 틀어보시면요. 거기 영상 보면은 훈련 영상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훈련 계속 해왔어요. 무슨 훈련을 안 해요. 전임 정권에서. 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말이죠. 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NSC,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까지 드론이 휘달리는데 어? NSC 회의는 안 하고 말이죠. 애완견 데리고 말이죠. 저녁에 만찬이나 하고 어떻게 이런 최고 군 통수권자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격분하지 않으십니까?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 대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